저 시청에 전화했어요. 예. 나만 아는데 검사는 많이 뜬대 그러니까. 폭발을 한다고요? 여기 발파하면 안 되잖아요, 데서. 미친놈도 못해요. 완전히. 바퀴가 지진. 언제부터 했는데,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? 한 일주일 전에 지진하는 것도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, 두 번이나. 매일 이렇게 철거 작업했는가? 폭파하는 것 같아요. 그게 흔들리고 나서 제가. 폭, 폭음이 났을 거 아니에요, 뭐. 예? 폭파. 폭파, 콜이 안 났어요. 폭파하면 소리가 좀 나고 한 집에 있는데. 미친놈도 못해요, 완전히. 가게 어디신데요? 하겠지 뭐 주저앉히나 안 나온다니 이거 뭐 그냥 포크레인으로 위에서부터 막 두드려 봤겠네 포크레인 저기 올라가나요? 안 올라가지 못 올라가죠 아니 아니 그 폭파 작업하면은 네. 일괄적으로 하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일단은 뭐 아, 문제가 좀 많이 안 나던가요? 문제 엄청 많죠 제가 지금 저 강산 아파트 저 뒤에 저 사람들한테 한 번 봐요 그쪽에 어차피 강산 아파트잖아요 예 저리 돌아가겠지 아니 낮에 부산에 오셨으면 오셨네 그랬는데 아까는 예. 흔들리더라고 저기 흔들리더라고 아. 자다가 또 지진 나는 거 저게 방금 찾아다니는가 저기가? 네 요거는 예. 오전부터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진동기까지 있으면은 뭐 아이고 나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르면도 지진 나는 줄 알고 아니 지진 나는 건 안 봐야라 그때 지진 나는 건 몰랐는데 나 이번에는 왜 이렇게 큰 지진이 먼지는 어디까지 나 먼지가 보여가지고 앞에 안 보여서 못 났어요 먼지가 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. 희만해.